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6월 8일 오늘의 장전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미국의 3대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되었습니다. 이에 다우산업이 0.27% 상승, 나스닥 종합 1.29% 하락, S&P 500도 0.38% 하락 마감하였는데요. 이날 미국 증시는 모두 상승 출발을 하긴 하였으나 연준의 FOMC를 앞두고 캐나다 등 국가에서 깜짝 금리 인상 소식에 불확실성이 유입되며 혼조세로 마감되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이 예상과 달리 5월에 이어 6월 깜짝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적으로 4월 동결 이후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것이라 평가하였으나 다시금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과 함께 매파적 행보를 보였다는 내용인데요. 또 캐나다 중앙은행 역시 최근 금리를 동결하며 금리 인상 마무리 국면을 시사하기도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금리를 인상하는 탓에 다음 주 예정된 FOMC에서도 깜짝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CNBC와의 자리에서 소비가 지속적으로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둔화하는 부문들도 보인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게 최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은행들의 통합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언급한 점에 대해 지역은행 관련 우려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시사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 속 6월 FOMC에 대한 우려가 유입되며 기술주 중심의 하락 장세를 보인 점은 국내 증시에도 부담일 것이라 전망됩니다. 동시에 금일은 선물 옵션 만기이듬에 따라 차익 매도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한 채로 외국인 수급에 보다 주목하며 증시 흐름에 다가가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개장 전 국내 주요 이슈입니다. 테슬라가 9일 연속 상승하는 등 최근 대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2차전지 관련주들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인삼과 사조씨푸드 등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김용재 소장의 실시간 무료 추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